오늘은 저번 댓글에서 우리 구독자님이 남겨주신 댓글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촬영을 해보게 됐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연예인 팬싸를 갈때 예뻐 보일 수 있는 메이크업. 저도 이만 잘 알거든요. 이썰은 오늘 메이크업 하면서 아주 재미지게 풀어볼게요. 먼저 기초부터 해줄 건데요. 아드망 토너 패드로 결 정리를 해줄게요. 보이시죠? 텅텅 비운 거. 이게 지금 두 장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모공 관련 토너 패드는 약간 향을 별로 안 좋아해서 잘안 썼는데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결 정리를 해주고 나면 피부도 보들보들해지고 좋아요. 바이오일보 콜라겐 세럼도 사용해줄게요. 예뻐 보이는 효과 중에 피부 상태 진짜 중요한 거 아시죠? 기초 단계부터 잘 해줘야 돼요. 또 너무 과하면 베이스 화장할 때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적당히 촉촉하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보습 크림도 발라줄게요. 이건 오쿠라콧의 크림이라고 제가 영상에서도 몇번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잘 사용 중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사용해 보실 수 있게 조만간 한 6월달 중순이나 말쯤에 나눔 이벤트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건성분들이나 수부지 피부한테 되게 좋은 크림이에요. 이 선크림도 저번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톤업 선크림이죠. 수분감이 가득한 에센스 타입인데 톤업 기능이 있어서 화장 전에 바르면 되게 좋아요. 좀 화사하게 메이크업 하고 싶은 날. 이렇게 자외선 차단을 해주고 얼굴 톤을 밝혀줬으면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이거는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의 완전한 찐템인데요. 멈칫 헤어 앤 바디 미스트 블루소프 향이에요. 사람 이미지에 향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생각보다. 저는 뭔가 그렇거든요. 사람을 봤을 때그 향기가 그 사람의 이미지가 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게 엄청 깨끗하면서 맑은 느낌의 비누향이에요. 제가 예전엔 사실 좀 인위적인 향기를 별로 안 좋아해서 향기 제품을 안 썼었는데 이게 제첫 향기 입문템이에요. 진짜 인생 처음으로 친구한테 너뭐 썼어? 이렇게 물어봐서 따라 산 제품인데 그 후로 2년 넘게 아주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일단 제품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이건 헤어랑 바디를 한 번에 케어해주는 올인원 제품이고 끈적임 없이 보습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전성분이 EWG 그린 등급이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4-5시간 향이 유지된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걸 한번 뿌리고 밖에 나가면 향이 은은하게 계속 지속이 돼서 아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일단 얼른 뿌려볼게요. 이렇게 뿌려주시고 이렇게 뿌리고 나면 우리 언니나 오빠들이 너 좋은 향기 난다 이럴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거 뿌리고 나갔을 때 좋은 향이 난다는 소리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아직 사용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꼭 사용해보세요. 이제 기초 케어를 다 해줬으니까 베이스 메이크업에 들어갈 건데요. 문샷 마이크로 카밍피 쿠션 101 컬러를 써줄게요. 이제 제 썰을 풀면서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제가 사실 아이돌을 좋아해본 적이 있긴 한데 약간 초중고 때 잠깐 좀 가볍게 좋아했었던 분들이라 팬싸나 심지어 그런 공연 같은 것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뭔가 연예인들한테 깊게 빠지지 않는 스타일. 근데 제가 유일하게 약간 팬싸 비슷하게 갔던 게 예전에 배우 송중기님 영화 시사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게 영화가 뭔지는 생각이 잘안 나는데 한예슬님이랑 같이 공동 주연으로 출연하셨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송중기님도 그 당시에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이었거든요. 근데 마침 저희 동네에 영화 시사회를 온다는 거예요. 한예슬님이랑 같이 실물을 볼수 있는 기회가 오다니 이러면서 친구들이랑 당장 시사회 예약하고 달려갔죠. 컨실러를 바르면서 또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피부가 깨끗하긴 하지만 좀더 완벽하게 커버를 하기 위해 시사회 갔을 때가 아마 고등학생 때였을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제가 막 학교에 화장을 아예 안 하고 다니는 거 아니었는데 거의 안 하고 다니긴 했거든요. 그런 막 화장을 진하게 하는 친구들에 비해서는 조금 덜 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그 시사회 가겠다고 제가 거의 풀 메이크업을 했을 거예요. 막 블러셔도 하고 마스카라도 하고 친구들이 그때 그래서 저보고 아 무슨 소개팅 나가냐 어디 선 보러 가냐고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런다고 송중기가 날 봐줄까?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살짝 현타가 올 뻔했지만 뭐날 봐줄 수도 있지 이러면서 예쁘게 치장하고 간 기억이 있어요. 이제 아이브로우로 눈썹을 그려볼게요. 눈썹도 좀 자연스럽게 원래 내 눈썹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려볼게요. 솔직히 영화 시사회는 그런 팬싸처럼 1대1로 이렇게 마주보고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나의 연예인과의 그런 개인적인 교류라고 해야 되나? 뭔가 그런 교류가 없었지만, 저는 그런 게 나름 인생 처음, 첫 경험이라서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리고 더 신기했던 건, 제가 송중기님을 보러 시사회에 간 거잖아요. 진짜 한예슬님밖에 안 보였어요. 저는 살면서 연예인을 엄청 많이 못본 것도 아니고 엄청 많이 본 것도 아니지만 의도하지 않은 것 치곤 많이 본것 같아요. 제가 막 연예인을 보러 다니고 이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뭐 어디 행사에 갔는데 연예인이 많이 오는 행사라거나 그런 적이 있어서 뭔가 아이돌 분들보다 저는 배우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배우분들도 TV랑 엄청 비슷하신 분들도 계시고 TV를 진짜 다못 닮는구나. 와,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예전에 한예슬님이었어. 너무 그게 충격이 커서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그때의 그 충격을. 그때 같이 갔던 친구들도 다 한예슬님 얘기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눈썹을 이렇게 다 그려줬으니까 이제는 쉐딩을 해볼게요. 제 최애 릴바렐 쉐딩이랑 리얼테크닉스 브러쉬로 이목구비를 먼저 잡아볼게요. 막상 제가 썰을 풀려니까 풀 썰이 많이 없네요. 사실 저보다는 저희 언니가 좀더 아이돌 덕후력이 좀더 높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더 많은데 언니의 썰을 살짝 풀어볼게요. 풀어도 되려나? 혹시 모르니까 어떤 아이돌인지는 얘기를 안 하고 말씀드릴게요. 자연스럽게 이목구비가 뚜렷해지려면 코가 짧으신 분들은 이 눈썹과 아이홀이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어지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코가 좀 짧아지고 싶다거나 코가 기이신 분들은 이렇게 아이홀 쪽 음영을 조금 더 강조해서 쓸어주면 좀더 코가 짧아 보이고 자연스러워 보여요. 이 코끝도 좀 오똑해 보이게 밑을 이렇게 감싸줘요. 강조되는 부분이 여기랑 이 부분. 그리고 이목구비가 좀더 뚜렷해 보이려면 입술 윤곽도 생각보다 좀 진하게 잡혀줘야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아 보이거든요. 위에 입술 인중 쪽도 강조해주고 입술 옆에도. 이건 특히 저처럼 위에 입술이 많이 없으신 분들 여기 이렇게 쉐딩 해주시면 진짜 입술이 확 있어 보이거든요. 이걸로 인상이 좀 많이 달라져 보여요. 입꼬리를 좀 올리고 싶다 하시면 여기서 입꼬리도 살짝 이렇게 살짝만 올려주고 뭔가 꽉차 보이죠? 갑자기.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는 얼굴 외곽 쉐딩. 진짜 넙대대해 보이거든요. 이 외곽 그림자를 꼭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외곽까지 다 해주니까 이목구비가 얼굴에 딱꽉차 보이지 않아요? 특히 광대 있으신 분들은 이 옆광대 쪽 여기를 이렇게 사선으로 다른 것보다 조금 더좀 세밀하게 많이 쓸어주시면 어느 정도 보완이 돼요. 이턱 밑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도 제일 많이 음영을 넣어줘야 되는 곳. 이마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고 이제 투쿨포스쿨 아트바이로댕 블렌딩 아이즈 뉴트럴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볼게요. 예전 영상부터 봐오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원래 웜쿨의 조화를 좋아하거든요. 아이 메이크업은 살짝 웜하게 하는 걸 좋아했는데 요즘 계속 쿨한 컬러만 써왔거든요. 오늘은 오랜만에 약간 웜한 컬러를 써볼게요. 먼저 이 가운데 컬러를 베이스로 사용해줄게요. 베이스 컬러라서 밝은 컬러긴 하지만 음영이 아예 안 들어가는 건 아니라서 이렇게 애교살 밑에까지 음영을 넣어주면 나중에 애교살 강조할 때도 되게 자연스럽고 이 중안부도 짧게 만들어줘서 얼굴이 좀더꽉차 보이게 만들어주거든요. 더 눈도 커 보이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코랄 브라운 컬러로 눈의 중간 음영을 줘볼게요. 눈 앞이랑 끝쪽에 발라서 이렇게 좌우로 퍼트려줘요. 대신 쌍꺼풀 라인 쪽은 최대한 많이 터치하지 말고 언더도 같이 삼각존 먼저 이렇게 해준 다음에 앞쪽으로 잔량 살짝살짝씩만 터치. 예전부터 느낀 건데 저는 약간 썰 풀면서 메이크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뭐 하나, 한 가지만 해야지 집중이 안 돼요. 무슨 얘기 했는지도 계속 까먹고. 이렇게 한 다음에 오른쪽 밑쪽에 있는 브라운 컬러로 눈끝이랑 앞쪽에 음영을 줘볼게요. 눈이 이렇게 가로로 길어 보이도록. 저는 가로로 긴 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눈화장을 거의 맨날 하거든요. 눈 미간 사이가 조금 가깝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앞쪽 음영은 패스해도 좋아요. 삼각존에도 음영을 더 넣어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바세린광의 펄 섀도우를 눈 애교살에 먼저 해줄게요. 이렇게 눈두덩이 가운데 발라서 양옆으로 살짝만 퍼트리고 눈 앞에도
강조해 줄게요. 이렇게 해줬으면 아까 사용했던 쉐딩 컬러로 애교살도 같이 강조해 줄게요. 음영을 은근 내 생각보다 좀 진하게 주면 애교살이 이렇게 확 살아나거든요. 이렇게 해주니까 진짜 이목구비가 확 엄청 꽉차 보이지 않아요? 엄청 뚜렷해 보이고 인상이. 이제 또 우리 언니 오빠들이 나에게 시선 집중이 딱 되려면 뭔가 반짝반짝 거리는 게 있어야 돼요. 아무래도 뭔가 시선을 딱 강탈해 줄 만한 게 필요하다 보니까 펄을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용해 줄건 언리시아 글리터피디아 아이 팔레트. 이렇게 글리터들만 모아놓은 팔레트가 있거든요. 여기서 위에 코랄 베이스의 오팔 펄들이 모여있는 이 글리터 섀도우를 사용해 줄게요. 약간 콕콕콕콕 찍어주는 느낌으로 화려한 메이크업을 즐겨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뭔가 조금 너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 딱 시선이 가는 글리터거든요. 저는 정말 이런 글리터 썼을 때 지인들이 정보 문의를 안 물어본 적이 없어요. 뭐 발랐냐고. 엄청 블링블링 하거든요, 지금. 장난 아닌데. 그리고 언더에는 가운데에는 조금 클리어한 글리터. 좀더 깨끗하고 깔끔한 느낌인데 이걸 중앙 쪽에만 얹어볼게요. 이렇게 삥 하고 이제 시선이 나한테 이렇게 집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이라인을 그리면서 저희 언니 펜사설을 아주 살짝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보통 펜사를 가야 하려면 앨범을 몇백 장은 사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야 뭐 펜사에 뽑힐 확률이 높아진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저희 언니가 진짜 진짜 운 좋게 한 4장인가밖에 안 샀는데 펜사에 당첨이 된 거예요. 와, 대박 이러고 갔대요. 참고로 저희 언니가 지금 NCT의 팬이지만 NCT 팬싸는 아닙니다. NCT 팬싸는 가보지도 못한 상태고요. 아무튼 그 아이돌 그룹 팬싸에 가게 됐는데 동태 눈깔. 저희 언니가 그 동태 눈깔을 경험을 하고 왔대요. 뭔가 팬싸는 이렇게 1대1로 교감이 있으니까 대화를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도 뭔가 막 어색하고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괜히 내 최애한테만 말 걸고 그런 거 하면 좀 민망하니까 다른 멤버들한테도 막 괜히 말 한번 걸어보고 그때 날씨가 조금 갑자기 추워져서 괜히 막 추우시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아이돌 멤버가 네? 뭐? 막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되게 좀 떨떠름하게. 원래부터 표정이 조금 이렇게 안 좋아 보이긴 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동태눈이라는 그런 단어가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바로 동태눈이구나 싶긴 해요. 뷰러도 해주고요. 근데 그 멤버 말고는 다른 멤버는 진짜 너무 다 해맑고 엄청 착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이 TV에서 전혀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어서 그 썰을 듣고 조금 놀랐거든요. 원래 성격 자체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성격일지도 모르는데 뭔가 팬의 입장에서 만약에 제가 그분이 저의 최애였는데 나한테 반응을 그렇게 했다? 그럼 살짝 현타 올것 같아요. 뭐지? 내가 이런 사람을 좋아하고 있었던 건가? 이제 마스카라도 얼른 해줄게요. 이거는 이지 워셔블 타입. 제가 요즘에 이지 워셔블을 많이 사용 중이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막 쉽게 엄청 잘 지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지울 때 리무버나 미온수에만 잘 지워지는 거라서 마스카라가 갑자기 없어지거나 막 떨어지거나 할 일은 없거든요. 아직은 한여름이 아니니까 일단 이지 워셔블을 써주고 이렇게 언더까지 다 해줬으면 바로 블러셔는 나스의 섹스 어필 사용해줄 건데요. 이름이 조금 그렇지만 이 컬러가 되게 청순하고 예쁜 핑크거든요. 이거를 앞볼에 청순 뽀짝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세상 청순 내가 다 집어삼켜버리겠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하이라이터로 얼굴 입체감을 조금 더 살려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입술은 이두 개를 사용해줄 건데요. 메리몬드라는 곳의 립스틱이거든요. 되게 귀엽죠? 무슨 주주 장난감 립스틱 같아요. 먼저 프렌치 키스 컬러로 베이스를 발라줄게요. 생각보다 채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살짝 쨍한 느낌이 있는? 엄청나게 쿨한 컬러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해서 쿨톤도 물론 잘 어울릴 컬러지만 좀봄 웜톤도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베이스로 발라줘 볼게요. 저는 생각보다 이렇게까지 좀 완전 쨍한 컬러는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해요. 어때요, 여러분? 살짝 아따맘 맛 같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이 아따맘 맛스러움을 조금 줄여줄 레드 컬러를 발라볼게요. 이것도 채도 높은 레드 컬러긴 한데 저는 이런 좀 쨍한 레드는 잘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서 그라데이션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바르니까 갑자기 형광등이 탁 켜진 것 같지 않아요?
엄청나게 화사해졌어요. 이렇게 쨍한 컬러를 발라주니까 쨍한 립의 효과. 그리고 트윙클팝 페이스 플래쉬 팔레트. 오 핑크풀에서 여기 제일 큰 면적에 있는 아주 은은하게 펄이 들어있거든요. 중앙에 아까보다 좀 좁은 면적으로 물들여줄게요. 볼이 조금 더 차르르 빛나는 느낌이 나면서 좀더 핑크핑크해지거든요. 블러셔도 조금 더 쨍한 느낌 있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이제 머리까지 조금 화려하게 해가지고 와볼게요.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공주 스타일로 한번 해가지고 왔어요. 여기 뒤에 리본도 이렇게 달고. 어떤가요? 아주아주 아주 오랜만에 한 2년 만에 반묶음을 해본 것 같아요. 오늘은 펜싸에서 기억에 남는 펜이 되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어떤가요? 기억에 충분히 남겠죠? 한번 펜싸 시뮬레이션을 해보려고 이렇게 저희 언니가 준 거거든요. NCT 유니버스 뭐지? 앨범? 포토북인가? 보통 이런 데다가 받지 않나요? 그쵸? 이런 데다가 사인해주세요. 언니는 왜 같은 티만 입어요? 큐티 프리티. 근데 저는 진짜로 이런 말 절대 못하거든요. 정말 이렇게 주접 대마왕이신 분들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도 그렇게 구김 없는 성격이 되고 싶은데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 펜싸 가면 그냥 김크리스탈이요. 다음. 그래서 이렇게 꽁주처럼 하고 가면 조금 그래도 얌전하게 있다 와도 기억에 남지 않을까요? 물론 모든 건 나만의 착각이겠지만 사람은 조금씩은 착각 속에 살아야 행복하게 살수 있잖아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신 우리 구독자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도 되게 재밌게 메이크업 한것 같아요. 우리 같이 다들 기억에 남는 팬이 돼보자고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메이크업 했으면 기억에 남을 수 있었을까? 준기님의 기억 속에. 아무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볼게요. 안녕!